자, 우리 하이드로 리튬 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지금 고가에서부터 불법적인 작전이 자행이 됐고요. 1,000원에서부터 6만원대까지 끌어올렸어요, 주님들. 1,000원에서부터 6만원대까지 끌어올리고 계속해서 뭘 팔아먹으면서 전환사채 물량들을 팔아먹으면서 반등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빼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여기서부터는 대량의 거래가 터졌습니다. 주님들. 뭐예요? 엑시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력들. 불법적인 세력들이 지금 엑시트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최저점에서 주가를 나락을 보내놓고서 여기서 지금 엑시트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다 지금 100% 굉장히 분노한 상태고요. 지금 국회의 주주님들 법이 청원 법이 들어갔죠. 국회 통과한 법 뭡니까? 불법적인 작전에 대해서 30%의 과징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지금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주님들.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작전 세력들, 개미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피를 빨아먹는 새끼들에 대해서 엄단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1,000원에서 6만원까지 끌어올리고 전환사채를 활용해서 위에서부터 팔아먹는 행태, 불법적인 작전을 계속해서 자행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상단의 번호 010-4674-5113들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청원을 원한다. 하청원이라고 주님들.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청원을 원한다.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거래소는요, 한 명 한 명의 의견은 들어주질 않아요. 개개인이 전한다 그래서 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단체로 집어넣었을 때 주주님들 거래소가 시장감시본부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 분 한 분의 권리, 내가 한 줄을 들고 있고 열 줄을 들고 있고 백 줄을 들고 있고 똑같은 한 명의 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명의 권리를 반드시 권리와 자 의무를 행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주로서의 의무를 행사하는 방법. 하이드로의 청원을 원한다라고 100% 개인 번호로 주시면 제가 자산운용사 때 했던 이러한 경력들 모두 살려서 코드를 통해서 어디다가 거래소 쪽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당직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이 하이드로 리튬에 대한 불법적인 작전에 조사를 들어가 주시고 처벌을 해주시고 30% 법대로 반드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청원을 넣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테라 사이언스 때도 100%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주주님들 권리를 찾아드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불법 공매도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쓰레기들이다. 불법 공매도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새끼들이 지금 작전을 쳤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하이드로 리튬 주주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상단의 100% 개인 번호 010-4674-5113들 하이드로 리튬에 청원을 원한다라고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싹 다 전달을 할 겁니다. 이 코드를 활용해서 싹 다 전달해 드려서 반드시 주주님들 어디 가격에서 35,000원 윗구간대에서 원래 가격대로 과징금 물려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얘네들의 뇌관은 뭡니까? 가장 큰 약점. 리튬 사업을 한다라고 해놓고 자, 새로운 신규 사업 무리하게 끌어다 땡겨와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를 개인들한테 넘긴 거. 그 와중에 불법적인 차명계좌조차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전달을 할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사태에 대해서 좌시하지 말고 저 혼자서는 안 돼요,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께서 절대 좌시하지 말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한 명의 일이 내가 한 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님들 더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청원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방법은 이제 청원이에요, 주주님들. 이거를 대응을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지났고요, 이제. 자, 3월 달에 이 상태로 갔다가는 주주님들 어떻게 됩니까? 이 상태로 갔다가는 주주님들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되면 상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래 정지 상폐, 그리고 추가적으로 횡령이 뜨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을 만한 악재. 자,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유증사채 계속적으로 발행할 거고요. 발행을 안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주주님들. 그 말은 뭡니까? 계속해서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좌시를 할 수 없어서 100%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엑시트하는 흐름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쓰레기들이
작전을 쳐놓고 불법적인 사태를 벌여놓고 엑시탈련 흐름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감지를 하고 100%가 지금 긴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퇴근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오늘 전부 다 넣을 겁니다. 전부 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 넣어서 조사 착수 들어가도록 할 거니까 상단의 번호 010-4674-5132들 하, 청원. 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주세요. 하, 청원. 자,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하이드로 리튬뿐만이 아니라 주주님들 총 5개의 종목 포함해서 5개의 종목들 같은 놈이 똑같이 작전을 친 흐름이 보여지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EM 플러스. 차트를 잘 보세요, 우리 주주님들. 자, 하이드로 리튬, EM 플러스, EM 플러스. 똑같아, 주주님들. 차트가. 리튬 포어스. 똑같아요. 동일한 흐름대로 헤드앤숄더 패턴, 어깨 찍고 머리 찍고 다시 어깨 찍고 주가를 빼버리는 흐름, 헤드앤숄더 찍고 저점을 깨면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패턴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EV 첨단 소재, 이거 아니죠? EV 첨단 마찬가지로 헤드앤숄더 패턴 찍고 어떻게 되고 있다?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패턴이다. 테라사이언스, 자 모양은 좀 다르지만 어떻게 됩니까?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자 고점 찍고 나서 다시 흘러내리는 패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라이트론 마찬가지로 저가에서 작전이 일어난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똑같은 놈이 지금 작전을 주도했다는 거 누굽니까? 우두머리 원영식, 이 사람이에요 주주님들. 돈줄 의혹 원영식 보석 석방, 이런 작전을 주도한 놈이 지금 보석으로 주주님들 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지금 피눈물이 나던 말던 손실을 내던 말던 지금 이렇게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는 이런 상황 도저히 주짐도 용서가 지금 됩니까 이게? 저는 용서가 절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엄단 처벌을 해야 된다. 엄단 처벌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짐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상단에 번호 010-4674-5132들 자 하청원 자 하청원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상단의 번호로 하청원 반드시 엄단 처벌을 해서 주주님들 자 환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감시본부에. 아시겠죠? 하청원이라고 지금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주주님들 문제 삼아서 반드시 문제 삼아서 국회로 보내버려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목표입니다. 반드시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작전에 대해서 불법적인 작전에 대해서 환수될 수 있도록 주주님들께서 모든 힘을 보태주시고요. 자 리튬 포스 신한 앞바다에 리튬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없어요. EM 플러스 소방기업이에요. 2차전지 한다라고 작전 쳤어요. EV 첨단 소재 갤럭시 부품 납품하던 애들 테라사이언스 관이음새하다가 리튬한다. 라이트론 5G 업체 작전 쳤죠. 지금 동일한 게 뭐야? 자기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불리면서 여기서 주주들한테 뜯어냈다라는 거야, 돈을. 거짓으로 현혹시켜서 주주들의 돈을 뜯어냈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추가하면서, 변경하면서 그래놓고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고 끝나는 상황이야, 주주님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자, 3만 5천원 구간 하이드로. 하이드로 35,000원 위의 구간. 자 여기까지는 적어도 주주님들 받아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 윗구간까지는 받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의무와 권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만 들고 있어도 주주라고 했어요. 주주님들 한 명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단에 100% 개인번호 010-4674-513들 하청원. 이 권리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주주님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주만 있다라고 해서 내일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주님들. 내가 한 주를 들고 있다라고 해도 하청원을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 주만 들고 있더라도 반드시 힘을 보태주세요. 힘을 보태주셔서 반드시 주님들 어떻게 된다?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하고 엄단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주주님들께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100%도 지금 참다 참다 이거 보다 뭐다 제가 어디서부터 찍어드렸어? 여기서부터 우리 주주님들 찍어드렸잖아 영상 통해서 대응하라고.
문자 100%가 뭐라고 보내드렸습니까? 상단 구간에서 6월 5일 날에 급등시 수익 실현을 하고 29,000원 이따시 매도해라. 왜? 사채 물량이 상당히 무리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이어지고 있다. 헤드 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이탈시 반등을 주면서 빠질 거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셔라. 정확하게 말씀드렸잖아. 6월 5일이면 주님도 언제입니까? 100%가 말씀드렸던 거. 응? 요날이에요, 요날. 정확하게 어깨 찍고 머리 찍고 어깨 찍은 날에 100%가 요때 얼마 28,000원 구간대가 깨지면 한없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영상 찍어드렸는데 결국에는 자 탈출하신 분들, 단계별로 탈출하신 분들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탈출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인 문자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에는 청원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들 지금. 이 불법 작전에 대해서 자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상단의 번호 010-4674-5133들 하청원. 많은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조사가 착수가 되고 불법적인 차명계좌부터 시작을 해서 자 사업적인 측면 금감원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들께서 자 소중한 하나의 표를 전달해 주셔라 100%에게 010-4674-5133들 하청원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자 몇 주를 들고 계신지 지금 평단가라든지 비중이라든지 몇 주 들고 있는지 요런 부분까지 주시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주주로서의 권리 요거까지 확인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들고 있는지 얼마를 들고 있는지 평단가 정도 요 정도만 적어주셔도 주주님들 청원을 넣는데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청원이라고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주시고 오늘 100%는 잠을 자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도 오는 거 제가 싹 다 모아서 자 거래소 쪽에 당직자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들 힘을 보태주세요. 자 마지막 방법이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청원밖에 없는 상태다 지금. 불법 작전이 자행된 부분들을 전부 다 낱낱이 자 폭로하도록 할 거니까요. 상단의 100% 개인번호 010-4674-5133들 하청원. 자 이 시간까지 지금 퇴근 안 하고 있어요 주주님들. 퇴근 안 하고 오늘 밤을 새나니 있어도 이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4674-5133들 하청원 지금 바로 남겨주셔야 됩니다.